어서오세요. 프리티 우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번호가 정신없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고객님들,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자, 옆에서 지인이 달라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하나 사주고 말지 나는 못 팔아 하는지 제가 알것 같아요. 우리 매니아 언니들, 그렇게 많은데 하나 주면 되죠. 친구한테. 그랬는데, 그거 제가 그 마음 알것 같습니다. 저못 고르겠어요. 진짜 이거, 엄마야, 엄마야, 하엽이. 한 손으로 하엽 띄고. 자, 하엽을 제가 떼다가 지금 못 떼고. 자, 이거 우리 고객님들께 자, 시집 보내려고 제가 꽃단장 하려고 했는데, 아유, 하엽도 제대로 안 띄어지네요. 자, 요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번호는 정신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 몇 개씩 집어가 버려서. 자, 여기 보시면 1번입니다. 매비나 금인데요. 자, 이거 애완분입니다. 얘가 12,000원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이 화분이요. 그리고 여기다 매비나 금 제가 대품을 심어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해졌지요. 요거 23년 9월 28일날 식재를 했습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3만 원에 시집을 보낼 건데요. 지금 이 아이 정말로 예쁩니다. 진짜 넘치는 수영이죠, 우리 고객님들. 자, 매비나 금 예쁜 아이입니다. 이건 1번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혹시나 필요하신 고객님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1번입니다. 자, 요거 이름표를 이렇게 돌려놓을까? 그래, 돌려놓자. 자, 그리고 요 아이 볼게요. 아, 2번입니다. 라즈아가예요. 아, 얘는 언제 심었냐? 24년 1월 15일날 제가 식재를 했네요. 자, 여기 서라분입니다. 서라분 10,000원짜리에다가 라즈아가를 요거 심어서 지금 이제 활착을 했네요. 우와, 예뻐. 빵빵해. 자, 제가 시집 갈수 있는 애만 지금 몇 개를 꺼내놔봤어요. 몇 개를 꺼내놔봤어요. 진짜 몇 개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목대 부러짐이 없이 그런 아이들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우, 라즈아가. 요 택배비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요건 2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서라분에다 요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제가 가끔씩 제거 심은 거를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글쎄요. 일단은 목대 이게 혹시나 나는 저 아이가 올때 부러지거나 나는 저 아이가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러신 고객님들은 이거 혹시나 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이 입장 하나씩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이게 안 부러진다는 제가 그런 보장은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화분에 이렇게 통째로 판매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포장하기도 힘들고요. 우리 박 실장님 아마 애쓰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아이 좀 볼게요. 자, 어른공주네요. 어른공주도 엘사가 빨간 아이가 있고요. 어른공주 엘사 이렇게 하얀 아이가, 허연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22년 11월 달에 식재를 해놨네요. 11월 6일 날인데요. 자, 3번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진사 서라분 판매할 때 했던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우리 고객님들 요것도 한 10cm 화분일 겁니다. 자, 3번에 엘사 어른공주 26,000원입니다. 활짝 물론 잘했겠지요. 왜냐면 22년도 식재한 거니까요. 너무 예쁩니다. 얘는 얼굴 생장점인들랑 보니까 아직 멀뚱합니다. 멀뚱하고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11월 6일날 재식재 해놨네. 황홀한 연꽃 백금이네요. 예쁘다. 요 아이 4만 원에 지금 우리 고객님들 시집 보낼 텐데, 요거 화분이 예쁜 화분입니다. 요것도 작은 화분이에요. 미니 화분이고요. 한 7.5에서 한 8cm 될것 같습니다. 예쁘지요? 자, 화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손 안에서 요렇게 하고 있죠?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4만 원에 시집을 갑니다. 자, 황홀한 연꽃 백금 자체가 요거 자체도 가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요, 지금 번호가 정신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중간중간에 여기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 집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자, 얘는 7번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번호를 잘 보시면 되세요. 얘가 블랙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곰곰이팟 화분. 자, 요 화분은 지금 12cm 정도 될 거예요. 화분이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예뻐요. 진짜 뭐든지 활짝 자라고 하는 화분들. 자, 제가 보면은요, 우리 고객님들께 판매를 했던 화분들, 자, 그런 화분들을 여기다 요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7번입니다. 4만 원입니다. 블랙핀. 제가 여기다가 2만 원짜리 넘는 아이를, 이거 한 몸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요런 아이 활짝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보내고요. 자, 레볼루션입니다. 이것도 곰곰이에요. 곰곰이팟. 자, 곰곰이팟 화분인데 이것도 24,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레볼루션을 식재했습니다. 이것도 10,000원짜리 넘는 아이죠, 레볼루션. 자, 3만 원에 4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 35,000원입니다. 마가렛금만 해도 2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요것도, 요게 곰곰이야, 플로방스야. 어디 보자. 자, 보자, 보자, 보자. 제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가끔 헛소리를 짓거렸어서 제가 헛소리를, 뭐, 얘왜안써 있는 거야? 얘가 플로방스였나?
아, 여기 있다. 곰곰팥이다. 아, 맞아요. 곰곰이네요. 자, 곰곰팥 그때 샘플로 들어왔던 화분이었었어요. 자, 그거 자, 샘플로 들어왔다고 요렇게. 자, 그러면서 요거 5번입니다. 35,000원. 너무 이쁘다. 마가렛급. 자, 그리고 요것도 8번이네. 껑충 8번. 자, 8번 4만원인데 라피네 이거 군생 제가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요거 화분은 화분값만 해도 4만원이 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요거 화분까지 해서 4만원에 시집 보내겠습니다. 자, 라피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라피네 군생이에요. 자, 요거 화이트 엔젤입니다. 7월 17일날 식재했네요. 요거 아주 활짝 자라가지고서요. 아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양배추 화분이죠. 우리 사장님이 식재했던 화분인데요. 요거 토분이기 때문에 약간 물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요거는 35,000원에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너무 이뻐. 자, 그리고 요거 헤라입니다. 8월 23일날 식재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 18번입니다. 자, 48,000원에 갑니다. 요거는 프리티 제이 공방분 사장님 화분인데요. 너무 예쁘죠. 요 헤라가 3만원짜리를 제가 여기다가 막 구겨서 넣었던 아이예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자, 48,000원에 갑니다. 자, 화분값만 해도 그 가격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입니다. 자, 요거는 58,000원짜리를 4만원에. 자, 요건 프리티제이 아니, 디공방분. 아이고, 소리. 자, 여기 노랑나비. 자, 봄 하는 노랑나비. 자, 요 아이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서 샤를로즈입니다. 이 계절에 샤를로즈 진짜 예쁘지요, 우리 고객님들. 샤를로즈. 자, 요렇게 샤를로즈가 앉아있는 아이를 4만원에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아, 19번입니다. 여기 약간의 그 트임이 있는 거는요, 요거는 우리 고객님들 굽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요거는 트럼소입니다. 10월 27일날 식재했던 아이네요. 자, 9번입니다. 3만원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요것도 화분값만 해도 뭐 한 38,000원 되겠네. 자, 요것도 3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화이트 턱시판입니다. 개구쟁이 분입니다. 요것도 3만원에 제가 보내겠습니다. 오우, 예, 10번이네.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우리 고객님들께. 자, 10번 3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번호 잘 보시면 돼요. 화이트 턱시판 정말 활짝 자랐고 이쁩니다. 요거는 제가 물을 안 줘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물을 안 줄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인데요. 얘도 이미 활착을 했고요. 제가 물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자, 22년 10월 7일날 식재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클리어는 웨드 사이즈 하나에도 가격이 있던 아이예요. 자, 거기다가 개구쟁이 화분입니다. 제가 아끼는 거예요. 요거 안 내놓으려다가 내놨어요. 자, 요거 하엽 정리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외두에서 이렇게 얼굴이 뿜뿜 나왔어요. 제가 아주 아끼는 아이였어요. 3만원입니다. 요것도 7.5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 사이즈, 입구 사이즈입니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6일 카시오 적금 재식재를 했네요. 아마 얘를 22년도에 식재했다가 재식재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사두의 얼굴을 돼 있고 군생입니다. 자, 12번 5만원짜리를, 자, 요거 란다자리 분입니다. 우리 그분들 란다자리 분만 해도 요거 한 4만원도 했을 겁니다. 4만원에 갑니다. 카시오 조금 공짜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자, 13번입니다. 독일 샴페인인데요. 아우, 예뻐.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 보여드렸던 그 아이인데요. 요것도 란다자립은 38,000원에서 이게 35,000원에 갔었나?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도 24년 1월 2일날 식재를 했네요. 재식재했을 겁니다. 자, 3만원에 시집을 보냅니다. 거의 화분값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매직 뷰티입니다. 23년 11월 1일날 식재했던 아이입니다. 매직 뷰티만 해도 2만원짜리는 될 거고요. 자, 14번입니다. 4만원에. 요것도 란다자립분에 있습니다. 3만원. 짜리. 그러면 매직뷰티는 만원 또. 자, 제가 식재해서 활착시켜서 키운 값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우리 순천공방분 요거 보리화분 많이 판매했었죠. 요 사이즈 좋습니다. 12cm가 넘을 겁니다. 자, 12cm. 22년 12월 15일날 심어서요. 자, 우리 벤바디스도 활착이 조금 더디다면 좀 더딘 아이고요. 물을 좀 잘 주신 분은 조금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4만원에 갑니다. 15번입니다. 요거 순천 공방분에만 해도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16번입니다. 25,000원. 세상에, 민공방분 19,000원짜리에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먼노금입니다. 세상에, 먼노금을 제가 이거 비쌀 때 샀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자, 16번입니다. 25,000원.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택배비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4,000원씩이요. 자, 그리고 멜로망스입니다. 24년 1월 22일날 식재한 아이. 이 아이 17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17번 4만원에 보냅니다. 읍내 꽃분이죠. 자, 읍내 꽃분 3만원짜리에다가 요거 멜로망스만 해도 2만원짜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원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4만원에 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
파인우즈입니다. 24년 1월 22일 날 제가 제식제를 해놓았네요. 식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아이는 2년 동안 여기서 키우셔도 되고요. 자, 22번입니다. 요거는 왜 쓰다 말았어? 3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8,000원. 왜 쓰다 말았대? 58,000원짜리인데 38,000원에. 자, 요거는 D20방분 나비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화분값만 받았습니다. 38,000원이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화분값만 해도 4만원 돈 됩니다. 4만원이 넘을 거예요. 자, 요거 22번 58,000원 나오는데요. 요 체리 환타지아예요. 우리 고객님들 이거 물 안 줘서 이래요. 활짝 다 했습니다. 자, 4만원에 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거 기억 잘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번호가 지금 더블인데요. 우리 고객님들 요건 제가 바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을 해드릴게요. 화분이 지금 번호가 더블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2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3번입니다. 23번도 자 순천 공방분입니다. 순천 공방분이고요. 요거는 자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이렇게 딸딸딸 묶인 거 이거 제가 아끼던 거예요. 맨날 영상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는 제가 엘리자베스를 판매를 하려면 이 아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제가 시집을 보냅니다. 언제 심었냐? 아, 요걸로 붙여놨네. 세상에. 요걸 붙이면 어떡하냐. 22년 9월 20일 날 식재를 했던 아이네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아직까지는요. 생장 좀 멀쩡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분갈이 하시면 돼요. 화분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요것도 12cm 정도 되거든요. 자, 23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얘가. 4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요. 이런 아이들. 어쩌다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제 거 보여드리고 제 거 이렇게 판매를 제가 가격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애들은 활짝 잘했고요. 자, 중간중간 번호가 빠진 번호는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 가져가신 거라서요. 제가 번호가 건너뛰고 껑충 건너뛰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예쁜 화분들 참 골고루 자 여기저기 있는 화분들 자 제가 판매했던 화분들도 있고요. 자 선물 받았던 화분도 있고 그러는데 자 선물 받았던 화분은 솔직히 그걸 팔아먹어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다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제가 오늘 23점을 내놨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가 한 빠졌어요. 번호가 빠진 번호는 없는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번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잘 기억하셨다가요. 제가 자막 처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막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문의 주시고요. 자 단품이기 때문에 단품이라서 이 아이들이 번호가 다른 분이 먼저 문 문자 주신 분이 했으면은요 그 번호는 이미 없기 때문에 품절 문자가도 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택배가 갈 수 있을 때 안전한 아이들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택배가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보니까 어메 그게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아까우면 안 되는데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하는데 하엽정리도 못하고 물도 잘 못 주면서 왜 이렇게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자, 식재를 찾고 하긴 하는데 갖다 놔야 되는데 14매대나 쓰면서 14매대 놀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 이제는 하나씩 심어야 되니까 나도 하나씩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23번까지 제가 번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중간에 빠진 번호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푸르토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